자, 프랙티스 8강 1번입니다. 자, Ellen Langer and her colleagues studi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ople engage in mindless conformity. 자, mindless conformity 하는 말은 마음이 없는 순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 없이 뭔가를 말 듣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동료들이 연구했대요. 이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을.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든대요. 즉, mindless conformity에 빠져든다. 이거는 원래 빈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마음이 없는 순응, 다른 말로 무심한 순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o 40 secretaries at the New York University, 뉴욕 대학에 있는 40명의 비서들에게 그들은 보냈습니다. 뭐를요? 메모를 보냈대요. 근데 이 메모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니까 이 페이퍼는, 자, 이 쪽지입니다. 이 쪽지는 to be returned, 되돌아와야 됩니다. 즉시 어디로? 238호로 되돌아와야 된대요. 근데 뭐를 통해서? 인터오피스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된대요. 인터오피스라고 하는 메일은 죄송합니다. 사내 우편이란 뜻입니다. 사내 우편이 뭡니까? 그 회사 안에서 그렇지. 회사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편이겠죠. 샌드위치 요즘이 어차피 사내에서 이메일로 쓰죠. 얘기하니까 사내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는 사내 우편으로 가야 된대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쪽지는, 이 종이는 사내 우편으로 238호로 즉각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죠? 자, 그러면은, like almost all the memos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에 있는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요, 이것도요, was unsigned. 그러면은 서명이 되지 않았대. 그럼 누가 그걸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를 했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note that 한번 이것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 매우 어리석은 요구라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왜 어리석은 건데요? 만약에 the person who sent the memo, 자, 그 메모를 보냈던 사람이 그것을 원했다면 왜 그나 그녀가 그것을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그것을 왜 그러면은 보냈습니까? 보낸 사람이 그걸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그럼 뭐 하려고 보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238호라고 하는 거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쪽지를 보낸 사람이 238호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그냥 갖다 놔라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겠네? 238호 그냥 또 갖다 놓은 거야, 그냥.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랑고와 그녀의 동료들은요, hypothesized, 가설을 내렸습니다. 무슨 가설을 내렸느냐? 비서들은 go ahead,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return the memo, 그 메모를 갖다 놓을 건데, 많은 생각 없이 갖다 놓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자리 별표 치세요. 많은 생각 없이. 많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이런 얘기겠죠. 만약에 지문이 변형이 될것 같으면요, unconsciously. 여기에 unconsciously, 뭐 consciously 아니면 automatically 또는 manually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무슨 변형이 가능해? 어휘 변형이 가능하죠. 그죠? 서부고 이런 거한 번씩 잘하니까. 그래서 이거 살짝 지문 변형 가능성 있다 하는 거좀잘 생각을 좀 해놔 놓으세요. 아직 학교생들 출제 안 했대. 곧 하실 거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만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뭐를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규범이요?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합니다. 요거 별표 치세요. 이거 서술형 강작도 가능하다. 올림푸스 서술형 뭐, 안 나온다 얘기 없었죠? 네, 어, 아직 없어요. 자, 그래서 메모가 니한테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메모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말 자체에 대한 어떤 규범을 그냥 단순히 따랐기 때문에 그래 하라니까 내 네, 한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 메모를 그냥 계속 돌려준다 이런 얘기야. 어, 이제 알았어. 어, 자,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90%의 비서가요, theoretically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어휘 변형 가능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니까 당연히 그 메모를 238호에다가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은 별표 하나 좀 찾아놓으세요. 이거 엘렌랑거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거 매년. 매년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순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문장 삽입으로 나온 적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이거저거 다 많이 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은 어쨌든 높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넘어갑니다. 과거 졸지 마라.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자, 갑니다. Many teachers' analogies are used to describe structural similarities. 많은 교사들의 유추는 are used to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어법 체크하세요. be 동사 다음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사용된다. 사용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대. 구조적인 묘사성. 자, 그러면은 뒤에 for instance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1번 문장이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1번 별표 쳐놔라. 1번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계속 어떤 뭐 예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 분자는 뭐와 같더라? 고무공과 같더라. 동맥은 뭐와 같더라? 호스와 같더라. 호스가 뭡니까? 물 뿌리는 호스. 물 뿌리는 호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호스 말이 있으면 여기다 R이 들어가야 될까 이거. 그죠? 그래서 동맥은 호스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트라타는 뭐와 같더라? 케이크층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락스트라타 하는 말이 무슨 뭐 야석의 어떤 단층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어떤 돌의 단층이 케이크층처럼 생겼더라. 케이크도 약간 층이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해서 마블링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뭐 층층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유추를 하게끔 만들고 교사들은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학생들이 이해한다라고 뭐를 그러한 어떤 느낌을 이해한대요. 그럼 그 느낌이 뭔데? 이러한 비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교가 이루어지는 개념 자체가 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야. 저건 뭐예요? 저건 이런 거야.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생활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용어로 비유를 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유추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시에서는 이 교사들이 has in mind the idea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가지게 되더라? 흔히 말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마음속에다가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 in mind 하는 건 따로 두고요. 얘가 동사고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마음속에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뒀는데 어떤 아이디어냐? 뒤에 볼게요. gas molecule. 자, 이 가스 분자는 탄력성이 있고 그리고 when it collides with another molecule 또 다른 어떤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될 때 또는 또 다른 분자 또는 벽과 충돌하게 될 때 이것은 rebound 튕겨나갈 것이다. 뭐가 없이 같은 스피드 뭐와 함께 같은 스피드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다가 일단은 가지고 있었대요. 다시 할게요. 가스 분자는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돌할 때는 또 다른 분자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벽과 충돌을 할 때는 되돌아올 때도 다시 팅 하고 돌아온대. 이게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무슨 법칙이야?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법칙.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같은 에너지인데 어쨌든 충돌 이전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쭉쭉쭉쭉 나왔는데 여기긴 뭐야? 이게 앞에 얘기했던 가스 분자잖아. 네. 이건 뭐야? 가스 분자. 가스 분자잖아. 이거는요? 가스 분자. 이것도 가스 분자잖아. 가스 분자. 셋 다 가스 분자야. 아시겠죠? 자, unless the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만약에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가 요거 별표 칩니다. 그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학생들.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어쨌든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설명된 그 관계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나 그 말 똑같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어법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may understandably visualize the molecule as just a round object.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게 또는 그럴듯하게 그 분자를 시각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모로서, 둥근 물체로서.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것에 대한, 그럼 이 가스 분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탄력성 있는 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데.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가스 분자가 공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어떤 시각화의 설명, 아까 얘기했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위에 말한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그러면 공과 같다 하니까 아 그럼 공의 둥근 특성만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그냥 군데 그냥 탄력이 그냥 있는 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설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둥근 거는 맞아. 하지만 뭐도 있어요? 탕탕탕 튕기는 맛이 있지. 그죠? 어, 그런 역할들까지 다 설명이 되어야 이 오해를 안 한다 이런 얘기야. 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may pay more attention to the analogous structural attributes. 그러니까 그들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추의 구조적인 특성을. 그리고 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적은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some may more understandably while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오해의 소지 뭐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 자,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유추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이야기죠. 역사. 세계사 이야기입니다. 오. 유럽이다. 그릿 브리튼의 대영제국이네. 대영제국입니다. 이 학교 진도 나갔잖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아직 아이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앞에 유닛 보였나. 와, 언제 다시 녹을까요? 유니스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이제 주에 아직 우리 아직 하고 있다 우리 하고 있나? 자, 갑니다. 문장 시작 자체가 이렇게 few people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실 거예요. 거의 없는 사람들. 아마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디스퓨트 할 것입니다. 뭐를요? 이의를 제기할 거다 이런 얘기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왜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맞는갑다. 그럼 맞는갑다. 당연한갑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부터 해석 똑바로 돼야 된다. 예. 자, 그럼 다시. 그럼 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건데?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18세기와 19세기는 유럽, 특별히 대영제국이 dominated, 지배했다는 거죠. 뭐를요? 세계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이 전 세계의 대부분을 처먹던 시기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 뭐 중국의 일부, 뭐 홍콩 뺏어갔죠. 그 다음에 호주 먹었지. 뉴질랜드 가져갔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도 식민지화 시켰지. 어쨌든 영국이라는 그 쪼매난 나라가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뭐 미국은 세금 문제도 미국이 독립을 했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 지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당연하니까. 자, 그래서 이 대영제국은 뭐였더라? The crucib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크루서블이었대요.
산업혁명의 실현의 장이었대. 실현의 장. 산업혁명의 실현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었다. 전 세계 1차 산업이었던 농업에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그러면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뭐 그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다 밀집하게 되죠. 이촌향도면서 뭐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달하게 되면서 서울로 사람이 몰려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현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모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제품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웬만큼 받을 거 다 받아서. 맞죠? 그러면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줄어든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되면 뭐가 발생해요?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면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이라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일한 군대 병력이 secured, 뭐를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를 확보했죠. 뭐만큼 확실히?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 즉 영어예요. 쉽게 말해서 영국 언어, 즉 영어인데 영어가 그들의 문화를 침범했던,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식민지. 그렇죠. 식민지죠. 식민지의 문화를 침범했던 것만큼이나 확실히 그들의 식민지를 이 군대가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as surely as 다음에 요 뒷부분에 지금 주어 동사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한 만큼, 이런 얘기야. 원급 비교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When Queen Victoria,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왕좌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왕이 되었을 때 She presided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preside, 통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가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기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엘리자베스 여왕 아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이 크게 되려고 하는 데에 초석이 된 분이죠. 1세, 2세 말고. 아, 1세 얘기하는 겁니다. 저 무적한데 깨뜨렸던 여왕.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f you had gone to our court in 1850, 1850년에 1850년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녀의 궁정으로 가버렸다면, 자 이거 약간 뭐냐면요, 약간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원아 듣고 있나? 자, 1850년으로 그녀의 궁정으로 만약에 당신이 갔다라면,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자 이렇게 갔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국은요 끝날 거예요. 한 세대 내에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제국은 한 세대에 끝날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그녀의 궁정에 가서. 미친이지. 그러면 내가 미친놈 소리 듣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would have been left out, 비웃음을 받으면서 쫓겨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건물에. 맞잖아. 저 또라이야 이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영국이 뭐 한 세대에 멸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배우가 망한다고 누가 그래.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별표 때려라. 왜 별표를 때리느냐?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been left, 이런 거 일치시키는 거 잘 기억해놔라이.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그것도 모두 생각해볼 수 있어요. 서술형 자리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말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굵은 글씨를 제외한 나머지 요 중간의 내용을 가지고 서술형 영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놔라이. 자, 어쨌든 그러나 사실이었죠. 결국은. 그죠? 자, by the end of the World War First,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 제국은 was fatally wounded,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었고,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내가 태어난 1950년, 이거 필자가 태어난 거 얘기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필자가 태어난 1950년쯤에는 it was a memory, 그것이 뭐가 되었더라? 기억이 되어버렸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었어. 한마디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예상 존재하지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 총 6문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대영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좀 꼼꼼하게 좀 읽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에 답하기 문제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대영 제국 흥망성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끝. 시작. 질문 있다고.